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지민 프로입니다. 프로님께서 이번에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네. 어떤 내용인가요? 거의 어프로치 하실 때 손목에 움직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손목의 사용이요? 네,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내용의 이제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저희 어프로치를 처음에 배울 때부터 대부분 퍼터처럼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퍼터처럼 한다는 게 좀 어려우세요. 솔직히 퍼터나 어프로치나 자세는 비슷하고 뭐 어깨 움직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프로치는 어프로치의 그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손목의 움직임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어드레스를 취해서 어프로치의 자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를 먼저 잘 잡아주셔야 되세요. 먼저 그립을 잡고 볼의 위치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뭐 다리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볼을 놓고 컨택을 하려고 하는 동작인데 대부분들 여기서 손목을 쓰고 손목으로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손목으로만 짧은 어프로치를 하실 때 항상 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어드레스 때 일단 핸드퍼스트라고 하죠. 핸드퍼스트를 조금 왼쪽 허벅지 쪽에 많이 두시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실 때 손목 동작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이 Y자 클럽과 왼쪽 팔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오른손만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Y자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대부분들 아이언하고 어프로치하고 뭐 어드레스 뭐 Y자 다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막상 올라갈 때와 볼을 때릴 때 아이언하고 어프로치는 조금 다르실 수 있으세요. 어드레스 서서 이 Y자를 유지를 하고 저는 올라갈 거예요. 거의 한 10에서 15m, 20m까지도 거의 이 손의 위치를 항상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 Y자를 유지를 하면서 때리는 게 항상 중요하세요. 어깨와 이 팔의 움직임이 다 각자 각자 놀게 되면 저희가 볼을 때리면서 몸을 다 흔들게 되시잖아요. 이 부분을 잡아주고 하체도 잡고 어깨도 잡는 상태에서 Y자를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가 이 연습을 하실 때 연습 방법을 제가 기구를 가지고 할 텐데요. 일단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프로님 말씀은 셋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왼쪽 허벅지 안쪽에 그러니까 그립의 포지션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지션을 하자. 그런데 이제 프로님께서는 좀 더 핸드 퍼스트를 더 강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 허벅지 쪽에 네. 두시면 저는 네네. 허벅지 쪽에 네. 그 상태에서 어깨랑 헤드랑 해서 일자를 만들고 오른손에 약간 소문자 Y의 형태를 네네. 만들어서 네. 그렇죠. 소문자에 그렇죠. 노 코킹이네요? 네. 코킹이 없네요? 네. 저는 코킹 없이 짧은 스윙을 하실 때는요. 손목에 코킹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몇 미터까지는 그러면 코킹을 안 하고 거리가 커지면 언제부터 코킹을 하나요? 저는 거의 20m 이상부터는 코킹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20m 이하는 이상이면은 네. 크기가 허리 위, 되나요? 네, 허리 그렇죠. 위에? 허리 위 정도 되시죠. 좀 더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임팩트 순간에 그렇게 네. 막 힘을 주고 강하게 주는 스윙이 아니시라면 스윙이 커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정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샤프트하고 손목이 이미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코킹으로 간주하셔도 돼요. 앞에서 샤프트하고 손하고 라인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대로 가신다고 해도 이것도 코킹을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봐도
코킹 없이 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한번 계속 하시죠. 네. 제가 기구를 가지고 할 텐데요. 자, 지금 클럽이 좀 무거워서 남자 클럽이죠? 네, 남자 네. 클럽이라 좀 사용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건 뭐예요, 그거? 이건 저도 자세히 잘 모르지만 제가 투어 생활할 때 좀 쓰던 운동 기구입니다. 네, 그렇죠. 안테나. 이거를 클럽의 그립에 조금 도와드릴까요? 네, 좀 도와주세요. 쫙 조여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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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구 가지고 아연 스윙하실 때도 많이 사용도 하시고요. 퍼터 하실 때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자, 어프로치를 할 때 자세는 이거를 조금 늘려줘서 허리에 대고 이렇게 잡으면 거의 몸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이 연습 기구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허리 부분에서 대고 잡으신 상태에서요. 그대로. 거의 퍼터처럼 어깨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골반도 사용을 조금씩 해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여기서 올라가실 때요. 코킹은 저는 코킹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코킹을 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볼 컨택은 정확하게 좀 깔끔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실 이 도구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 도구는 일본에서 사오신 건가요? 일본에서 받은 건데 미국 거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품은 처음 봤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아까 네.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클럽을 이 두 개를 이렇게 거꾸로 네. 반대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서 잡으신 상태로 몸에 잘 맞게 잘 길이 맞춰서 잘 잡아주시면 좋으세요. 자.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냥 야구 그립 잡듯이 하셔도 괜찮겠네요. 네네네. 어차피 손목이 중요한 거지 그립이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좀 불편하시면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일단 클럽을 이렇게 겹쳐서 잡으면 여기서 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몸에 붙어있는 상태로 클럽이 제 몸에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 스틱이 옆구리를 때려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붙어야 한다는 건가요? 붙는 것도 맞지만 네. 때리는 것도 맞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붙는 것도 맞고 때리는 네. 것도 맞다? 네. 거의 이제 몸 체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시니까요. 네, 거의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뭐 핸드 퍼스트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클럽이 네 벗어는 네 벌어지시고요. 네. 몸에 너무 이제 핸드 퍼스트를 안고 거의 클럽을 정 중앙에 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프로치를 이렇게 아, 오른손으로 네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상 이거를 대고 하다 보면 자꾸 몸 체중도 이렇게 기울게 되시죠. 이렇게 아니면 골반을 좀 빼고 이 상태로 자세를 만들면서 볼을 때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좀 이 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몸에 참 잘 붙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막상 보면 골반 옆에서 보시면요. 골반은 뒤로 빠져 있고 팔은 굽어져 있으면서 손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너무 두껍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얼라인먼트 스틱을 이용하셔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을 한번 쳐볼 텐데요. 여기서 손목을 쓰시는 분들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구를 가지고 네, 기구를 가지고 해서 볼을 맞추는 네, 연습을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보시면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시잖아요. 안 움직이고 볼을 때리는
그러면 뒷땅도 나오게 되고 거의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손목을 하게 되면 볼을 강하게 때리는 임팩이 되시는데요. 여기서 손목을 핸드 퍼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벅지 쪽에 위치해 주시고요. 여기서 손목은 그대로 해 주시고요. 여기서 브로치 백스윙에 나가실 때도요. 급하게 올라가시는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발 앞꿈치까지 좀 헤드를 좀 길게 네, 손목을 쓰지 않고 길게 나가는 이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동전을 놔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티를 가지고 할 텐데요. 볼 뒤에 한 20cm 뒤 정도에 티를 놓을 거예요. 체중을 두신 상태에서요. 거의 손의 위치는 허벅지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 허벅지 위치해 주시고요. 올라갈 때 손목을 쓰게 되면 티를 맞을 수가 없으세요. 티를 맞을 정도로 낮게, 약간 낮게 길게 나가면서 티를 밀고 올라가실 거예요. 볼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요. 일단 손목에 테이크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프로치에 올라가는 동작을 좀 잡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레슨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필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이지민 프로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레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이지민 프로였습니다.